2번 텔레파쇼 주인공 트라이비 송선입니다. 저희 텔레파시 받을 준비 되셨나요? 트라이비가 드디어 텔레파쇼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송선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호응이 별론데? 그냥 맞추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우리 서로 간에 벌칙을 정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송선 언니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벌칙을 줄까요? 아 귀여미. 제가 또 애교를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우주로 송선 언니 파트를 귀여미 버전으로 진짜 귀여워야 돼. 대신에 저희 멤버 중에 3명 이상이 오케이 합격! 근데 노력하는 거 말고 근데 언니가 노력하는 그 선을 네. 저희가 안 돼. 아 우주라 기분이 우주라 저의 벌칙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너 좋은 거 너무 좋아요. 바로 저의 벌칙은 자기 파트를 코믹 버전으로 보여주기. 코믹 버전? 재밌게 웃기 제가 웃어야지 통과가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 자신감 좋아요. 네.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죠. 파이팅! 할 수 있죠. 첫 번째 힌트! 빠밤! 저는 차가워요. 이거 제가 너무 성격적으로 얼음? 언니한테 차가워요. 얼음주? 자기 입으로 얼음주 하는 것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니랑. 성 언니는 가능해. 차가웠다. 낯을 많이 가요. 차가운요? 차도녀 괜찮다. 두 번째 힌트. 여러분은 저를 본 지 오래됐어요. 첫 이미지를 언니가 키워드로 삼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 절대 못 봐요. 응? 언니 아! 낯가리는 거 낯가리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우리한테 오래 오래 맞아. 우리 낯가린 척 오래 맞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 번째 힌트 갈까요? 네, 세 번째 힌트 가봅시다. 네. 세 번째 힌트.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거입니다. 맞네. 맞네. 땡! 어, 뭔데? 왜? 여러분,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저를 잘 알잖아요. 언니, 뭔가 햄티 선수밖에 몰라요. 힌트, 힌트. 네 번째 힌트 소개해주세요. 네 번째 힌트? 제 안에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에게 줬어요. 뭘 줬어? 뭘 줬어? 지금까지 송선이 이렇게 안 다 말해봐요. 야,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 있어? 나 속상해. 우주로. 나 그거 달팽이 크림. 달팽이 크림. 달팽이 크림. 아니, 말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진짜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누가 말을 했어요. 그래? 누가? 예민해인 것 같은데. 달팽이 크림. 누군가가 달팽이 크림. 정말 크게 말을 했어요. 얼음 건주? 얼음 건주?
자, 어떻게 갈게요? 야망 송성. 아, 예, 송성. 야망엔지 야망인가? 야망인가? 어, 그걸로 왔다. 이걸로 왔다. 이제 왜? 몰라요. 그냥 이제 약간 소심해진 거지. 자, 이제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벌칙해. 몰라, 나는. 야망인지 할까요? 햄스터 할까요? 햄스터. 아니, 아니야. 아니, 계속 왜 추워? 얼음 공주네. 야, 얼음 공주라. 얼음 공주. 얼음 공주. 더 이상 의견 내면 안 돼. 아니다. 여러분의 지금 확신을 가지시면 맞출 수 있어요. 맹민영? 맹민영네. 가자. 언니, 형님.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맹민영. 맹민영. 맞아. 맹민영. 어떡해요. 맹민영. 야, 맹민영 이기면 나 맹민영 너무 좋아해. 아직 아직 인가 말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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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나 그냥 세네 링크 링크 아니고 아니야 진짜 아깝겠네 왜? 얼음 공주 같은데? 정답은 얼음 공주 아! 지나가 얼음 공주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끝나버리나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제시한 벌칙을 할 시간이네요. 아~ 네. 그러면 한번 벌칙 스타트! I got to be 너는 미래 통과 미래 통과 너 뭐했어? 뭔데? 실패를 했고 또 벌칙도 잘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했어요. 아~ 텔레파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트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